예,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 장소에서 이 작은 무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관계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8톤 서럽으로 그리고 6.25 당시 피해당하는 모습을 알리려고 했지만 고신 끝에 그리고 대표님 고신 끝에 자리가 협소해서 이런 작은 트러스 무대이지만 그 울림은 크다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무대에서라도 열심히 함께 투쟁합시다. 7년 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부당한 사기 탄핵 선거가 있던 날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원진 당시 의원님, 별 중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회복본부의 대표로 계시는 허평한 장군님께서 유일하게 나와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려고 했던,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어린이를 지키려고 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7년을 함께한 우리의 동지 바로 조원진 당대표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재판은 7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선거의 축소판입니다. 왜냐? 그것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부당하기에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국회의원이신 조원진 당대표님의 이 진실 투쟁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부당한 사기 탄핵의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언론 방송과 탄핵에 동조한 신문사들, 국회의원들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원진 외 8명의 당직자 당원들의 구역은 정치 재판의 연장입니다. 오늘 또한 오늘 선거에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법의 잣대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잣대로 선거를 내린다면 우리 공화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리덩어리 이재명, 붉은적 폐 문재인 이 두 명의 소사와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의 사법부가 즉 법과 원칙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 알리는 바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 달성사지에서 지금도 침묵으로 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있을 때까지, 아니 우리
공화당 이 숙권 정당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